좀 보지 봐봐. 안 될 것 같은데. 나 대본 봐야 될 것 같아. 대본 봐야 될 것 같다고? 어, 안 그러면 불안.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알스노바입니다, 여러분. 어? 네, 갑니다. 네. 누구세요? 아, 저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성대 심리학과를 나왔고 2년 새 직장을 3곳이나 옮겼고 지금은 프로듀서이자 유튜버를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EDM과 팝을 되게 좋아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거침없이 실현시켰을 때 굉장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고요. 일 벌리는 거 진짜 좋아하는 그런 사람. 굉장히 마인드가 자유로운 MZ세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모였죠? 어떤 얘기 하려고 모였는지 모르는데 무슨 내용 안 읽어봤는데 어떤 얘기 하려고 모였나요, PD님? Me and My Music이라는 코너를 새로 신설을 했고 첫 인사 개념으로 찍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첫 에피소드로 회사를 해서 프로듀서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타트업 다니셨다고 했는데 왜 퇴사를 결심하셨어요? 첫 번째 직장은 중소기업을 들어갔는데 되게 별로여서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었는데 MCN이라고 유튜버들 소속사 되게 많이 배우고 재밌게 다녔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는 이제 너가 추천해준 이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했고 결국에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현타가 와서 뛰쳐나왔습니다. 막 프로듀서가 되겠어, 유튜버가 되겠어 이런 거창한 결심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지 사실. 불안하진 않아? 퇴사했잖아. 퇴사하고 처음에는 사실 조금 불안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뭘 해야지 결심하고 난 뒤부터는 불안함이 없었던 것 같아. 난 오히려 생각해보면은 직장 다니면서 조금 더 불안한 게 컸던 것 같아. 근데 직업이 있잖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어도 되는 게 맞나? 이 일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해야 되나? 그런 불안감이 끊임없이 왔던 것 같고 급여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도 있었고 나는 성격이 뭔가 멋진 일을 벌리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멋있게 해냈을 때 흥이 나는 그런 성격인데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는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 오히려 지금은 영상 만들면서 콘텐츠 만들면서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지금 좀 불안감이 덜한 것 같아. 어떻게 하다가 이제 프로듀서가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나요? 사실 마지막 회사 나와가지고는 또 어디 취직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한숨 쉬고 있었어. 근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그거를 보더니 그냥 음악에 올인해보는 거는 어떻겠냐라고 내가 5년 동안 음악을 하면서 내가 막 열정을 느끼고 막 가슴 뛰고 그러는 거를 옆에서 다 지켜보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에 큰 용기를 얻고 한번 시작해보자. 어떻게 프로듀서가 될 건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프로듀서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 나는 프로듀서가 되겠어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사실. 대기업에 가고 싶으면은 취업 준비하면 돼.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은 그냥 공시 준비하면 되잖아. 근데 심리학과를 나와서 어떻게 프로듀서가 되냐 이제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오토튠 사용법 영상을 올렸거든. 근데 그게 좀 잘 된 거야. 지금 이제 조회수 2만이니까 지금 내 기준에서는 되게 잘 된 거지. 뉴미디어 시대잖아.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서 답을 찾은 것 같아. 처음 음악을 만들 때 왜 이제 대충 비트를 찍고 사람들한테 들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제가 만든 트랙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음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이 노래부터 만들면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냐고. 나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알지?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 다음부터 내 음악을 사람들한테 들려줘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프로듀서를 위한 영상을 만들면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조금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음악을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요즘 수익은 좀 있어?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2달 됐는데 당연히 수익은 아직 없고
있고 생활비만 계속 나가고 있지. 근데 최근에 또 고맙게도 여러 오디오 업체들이랑 협업할 기회가 또 생기고 있고, 이제 얼마 전에 기어라운지에서 오존 9으로 마스터링 하는 법 영상을 또 협찬을 받아서 진행했고, 또 얼마 뒤에 영상 하나 올라갈 건데 그건 또 작곡가 미디가게라는 스토어에서 협찬 받아서 진행하는 거거든. 아무튼 수익을 기대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많은 메일들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재밌고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아마 구독자가 조금 더 늘면은 그때부터는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행복하신가요? 요즘 행복하지.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고, 조금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은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둬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정도로 모아놨고, 이제 일을 좀 해봤으니까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시작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잖아. 아,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 사실 이런 작은 채널을 믿고 구독이라는 투자를 해준 거잖아. 정말 감사하고 오래 뵀으면 좋겠네. 맨날 영상에서 막 좋아요 누르고 가시라고 강요하고 그랬거든. 근데 진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거야. 그런 게 또 되게 고맙고 그러지.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BMI 뮤직 첫 에피소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는 많은 음악인들 그리고 프로듀서들이 용기를 얻으실 수 있게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찍으려고 하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